연습을 했던 패턴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연습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네. 예, 플레이를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네. 오늘 저학년 선수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다시 코트로 입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천전자랜드는 오늘 오전 이미 첫 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2승 1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DB 프로비는 2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자랜드와 DB 양팀 선수 저학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강세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 따라서 이제 조 1위로 가느냐, 조 네. 2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본선 스케줄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각 조는 다섯 팀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 1, 2, 2위가 내일 치러질 8강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이 원주 DB 프로미, 그리고 주황색 유니폼이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입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휘슬이 울리면서 프리스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예, 지금 전자랜드에서는 박승찬, 허준혁, 이준혁, 그리고 이제 전우진 선수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 DB에서는 지금 자유투를 쏘는 예, 2번 선수죠? 최지원 선수. 선수죠? 네. 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투를 던지고 있는 원주 DB 프로미 선수들은 앞선 경기에서 2승을 치렀는데 완전 스코어는 압도적으로 2승을 치렀습니다. 역시 자유투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1대0, 네, 벌어진 채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득점이 이루어졌고요. 볼 다툼 치열합니다. 바깥쪽으로 내어준 볼, 먼 거리에서 링 맞고 밖으로 나온 볼, 최지현 선수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골 밑에서 드리블이 조금 길었군요. 지금 생활체육 대회에서는 1, 2학년 부서가 따로 있고 3, 4학년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네. KBL 대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학년 부서, 5, 6학년이 이제 고학년 부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등부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에서 5년 사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저학년 부서에는 이제 최지현 선수가 그 생활체육 대회에서 1, 2학년 대회 때 네.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지현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툼이 전반 초반부터 상당히 치열합니다. 골 밑에서 좋은 기회를 놓쳤던 권대현, 전우진이 잘 찔러줬거든요. 네, 최지현 선수 방금도 볼 드리블이 남다릅니다. 다시 골 밑까지 레이업 동작에서 네, 옆 코트 휘슬이었군요. 다시 골대 안쪽 좋은 기회, 오픈 찬스 들어갑니다. 스코어 3대0, 첫 번째 야투 득점이 터지면서 DB가 전자랜드를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지원과 전우진 싸움 한번 보셔도 되고, 골밑 싸움에 김도현과 지금은 박승찬 선수 1번 선수죠. 트래블링이 네. 나왔고, 권대현과 이준혁 골밑 싸움도 볼만합니다. 네. 트래블링이 주어지면서 사이드라인에서 경기가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저학년에서 신장이 고학년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신장 높이 면에서는 공격에서 우위, 수비 리바운드에서 적극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선수들의 체격 조건이 양 팀은 상당히 비슷한 편입니다. 박승찬이죠? 인터셉트 한 볼, 레이업 들어갑니다. 3대2까지 따라붙는 전자랜드. 역시 양 팀, 강팀의 면모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민 선수죠. 지금 치고 나가는 선수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레이업 이 볼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골밑 파울이 울리면서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네, 전자랜드 35번 선수의 파울이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공 인터셉트한 게 아주 절묘했습니다. 네, 1번의 박승찬 선수가 깔끔하게 스틸에 이은 레이업을 성공했습니다. 네, 양 팀이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턴오버 한 번이면은 상대에게 큰 기회를 넘겨주게 됩니다. 저학년 경기에서는 이런 스틸에이언 득점이 많기 때문에 이 메이드 되느냐 아니면은 놓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현 선수의 프리드로 첫 번째는 빗나갔고 두 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2구 역시 조금 짧았습니다. 인터셉트도 다시 DB 치고 나가면서 골밑까지 선수 넘어지면서 투혼을 보여줍니다. 다시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최지원 선수 뺏기지 않습니다.
이번엔 사이드라인 아웃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최지원 선수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사이드 아웃이 됐습니다. 박태섭 선수죠? 네. 이번 대회는 전반전 그리고 후반 1분 직전까지는 계속 러닝타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멈출 틈이 없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요. 팔꿈치에 얼굴이 맞았는데 심판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 들어갑니다. 이준혁이죠? 멋진 슈팅 보여주는 이준혁 선수. 방금은 권대현 선수였던 것 같죠? 35번 선수거든요. 네, 허준혁 선수였군요. 네, 허준혁 선수와 이준혁 선수가 있어서 네. 예, 정확하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먼 거리 김도현 선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양팀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줍니다. 골밑 싸움에서는 DB의 김도현, 그 다음에 권대현, 그 다음에 허준혁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거칠게 치고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도 투샷이 주어집니다. 골밑 싸움에서는 허준혁과 권대현, DB에서는 김도현 선수가 혼자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전자랜드가 그 부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찬 선수의 투샷 첫 번째는 깔끔합니다. 양팀 선수들이 저학년답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도 골 결정력인데 우선 볼에 대한 집념이 고학년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최지원에게 넘겨주고 가는 최한열. 최지원 선수 치고 나가면서 먼 거리 잘 찔러줍니다. 안쪽 파고들며 중장거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사이드라인으로 벗어납니다. 이번 패스는 조금 길었는데요. 볼 살렸습니다. 최지원 스틸 해나가면서 15번 전우진이죠? 전우진 골 밑에서 좋은 찬스 놓치고 맙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 스틸이 잘 됐는데 득점이 안 된다 하면은 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다시 속공을 내줄 수도 있고요. 홍우찬 스크린 이용하면서 다시 바깥쪽으로 들어갑니다. 멈췄다가 넘겨주고 최지현이 다시 안쪽으로 찔러준 볼 프리찬스 들어갑니다. 팀워크가 아주 뛰어나네요. 예, 그러면서 전자랜드에서 타임을 불렀고요. 13번 선수였죠? 네. 홍우찬 선수 방금은 손민수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손민수 선수의 외곽슛이 터지면서 지금은 이제 박태 선수가 이제 허준혁 선수한테 패스를 하면서 외곽슛이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네, 지금 보신 장면은 전자랜드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양팀 다 앞선 경기들과 다르게 굉장히 골이 많이 터지면서 치열한 경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선을 1위와 2위 싸움이 이제 올라갔을 때 본선 경기에서 이제 상대가 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위로 갔었을 때 편안한 스케줄을 갔기 때문에 이 경기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득점 장면이 리플레이로 나오고 있는데 프리찬스에서 저학년 선수들은 놓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DB 선수들은 놓치지 않고 골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저학년 선수의 플레이 같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전자랜드와 DB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전자랜드. 1번의 박승찬이죠? 박승찬 선수가 좀 어렵게 드리블을 하다가 넘겨줍니다. 전우진과 최지원 볼에 대한 집념 정말 대단해요. 네. 다시 왼쪽에서 이준혁. 35번이 허준혁 선수. 예.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름이 똑같은 데다가 네. 체격도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호도 비슷합니다. 네. 허준혁 선수와 최지원 선수. 네. 점프볼이 되면서 이번엔 허준혁 선수가 나가면서 임서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허준혁 선수와 이준혁 선수가 모두 나갔군요. 네, 어제와는 조금 다른 장면입니다. 고학년 선수들은 스스로 신발끈을 묶었는데 저학년 선수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심판에게 발을 내밀곤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학년 선수 묶을 줄 알지만 잘 풀리거든요. 네. 사이드라인 패스로 경기 이어나가면서 역시 집념을 보여줍니다. 권대현 뒤로 빼줬고요. 블로킹에 걸립니다. 최한열 직접 치고 갑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김도현 골 밑에서 다시 내어주고 먼 거리 이번엔 골대 맞고 튕겨나옵니다. 리바운드 DB 다시 안쪽으로
다시 골 밑에서 또 한 번 리바운드 따내는 최한열. 최한열 뺏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도현 선수였죠? 골 밑 들어갑니다. 김도현 선수가 14번 선수에게 연결을 잘했습니다. 홍우찬 선수의 연속 득점입니다. 홍우찬 선수 프리찬스에선 절대 놓치지 않는 골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팀 컬러가 확실하네요. 최한열 선수의 연속 리바운드와 그리고 프리찬스에 놓여있는 홍우찬 선수의 득점, 팀 호흡과 팀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원주 DB 프롬입니다. 지금 앞 경기에서 전자랜드가 골밑에 허준영이라든지 그 권태현 선수, 권태현 네. 선수의 골밑에 이제 우위를 갖고 있는 점을 김도현 선수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기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 골밑에서 인사이드 공격을 해준다면은 후반전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남은 17초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이 모두 2승씩을 안고 있고 특히 원주 DB 프로미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입니다. 3승을 먼저 얻고 올라간다면 조 1위가 매우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경기 시간은 전반전 17초 남았고요. 스코어는 9-5. 원주 DB 프로미가 4점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작전 타임으로 정지된 시간 다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사이드라인에서 준볼 인터셉트 당했고 빠르게 치고 갑니다. 골밑까지 레이업. 프리드로 투샷이 주어집니다. 최한열 선수가 스트레이언 레이업까지 파울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한열 선수의 투샷이 들어가면 조금 더 여유있게 달아날 수 있는 원주 DB 프롬입니다. 전반전 10.7초 남긴 상황에서 첫 번째 골대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골을 열망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집중 후 두 번째,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군요. 인터셉트 따냅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좋은 속임 동작 마지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슛 김도현 선수가 날렸는데 다들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지금 이제 전반전에 9-5로 앞서는 DB인데 DB 선수들이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고 전자랜드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이제 감독이나 코치가 옆에서 조금 격려와 그다음에 좀 다독인다면은 후반전에 기회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경기 보여질 거라고 보입니다. 초등부 저학년 조별 예선 2일차 경기,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 원주 DB 프로미와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의 전반전 경기는 9-5로 원주가 앞선 채 끝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후반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의 선공으로 경기 시작되겠고요. 멋진 드리블 보여줍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김도현 들어갑니다. 아, 김도현 선수가 스크린 이후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레이업 슛. 아, 정말 대단합니다. 굉장히 깔끔한 동작 보여줬었고요. 박승찬이 치고 올라갑니다. 박승찬 이번에는 슈팅 동작에서 블락에 걸렸습니다. 김도현 선수와 박승찬 선수 똑같은 플레이였는데 예, 박승찬 선수 조금 늦게 돌면서 블락킹이 당했죠. 그렇죠. 이 동작이죠. 김도현 선수 두 명을 벗기면서 세 명까지 아, 네. 깔끔하게 레이업슛 성공됐습니다. 돌아서는 동작이 매우 깔끔했었습니다. 스코어는 11-5까지 벌어졌고요. DB의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홍우찬 줄 듯 말 듯 오른쪽으로 내어주고 손민수가 다시 안쪽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골 밑에서 레이업. 이번엔 골대 링 아래쪽에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박승찬.
한 번 더 레이업 아쉽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유투만 주어졌습니다. 지금 DB 선수의 디펜스 파울이 나왔고요. 박승찬 선수가 파울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박승찬 선수 레이업 사람 보이면서 붙여서 쏘면서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전자랜드의 박승찬 선수의 프리드로 투샷이 진행되겠습니다. 제 1구 클린 들어갑니다. 박승찬 선수가 전반전, 그 후반전도 자유투가 상당히 좋네요. 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칭찬을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 리바운드는 대부분 DB 선수들이 따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최한열 선수가 있고요. 네. 전자랜드에서 장신 선수가 허준혁, 권대현 선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김도현 선수에게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도현 선수와 최한열 선수, 148cm, 150cm 선수들이 매우 좋은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울이 불리면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라인의 정렬을 해야 하는데 심판이 이제 지정을 해주고 있죠. 감독이 우리 홍우찬 선수를, 네, 홍우찬 선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첫 번째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랜드가 이제 장신 선수들 허준혁, 이준혁, 권대현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제 2구도 튕겨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DB의 김도현 선수 맞고 나갔다는 심판의 지적입니다. 네. 이준혁 선수 줄 곳을 찾고 있고요. 박승찬. 박승찬. 14번이죠, DB. 홍우찬. 홍우찬 선수죠? 네. 홍우찬 선수가 뒤에서 박승찬 선수를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홍우찬 선수와 박승찬 선수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박승찬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이번엔 드리블 좀 길었고요. 헬드볼 선언되지 않고 앞으로 패스 살려냈습니다. 최한열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최한열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최한열이 리바운드 했죠. 다시 바깥에서 뒤로 돌려줍니다. 김도현. 김도현 스크린 걸어달라고 하는데 김도현 볼 뺏겼고요. 13번 선수죠. 이준혁 선수의 스틸 이후에 레이업 조금 높았습니다. 또 한 번 리바운드 따내는 최한열. 최한열 선수 리바운드를 오늘 기록으로 남기면 두 자릿수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참여하고 있는 최한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DB의 볼로 경기가 재개됐고요. 이번엔 길었네요. 오히려 전자랜드의 찬스. 박찬찬 두 샷 주어집니다. 본인이 골대 밑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투샷까지는 얻어내고 있는 박승찬 선수입니다. 예, 이번에는 칭찬을 안 하고 기다려볼게요. 네. 박승찬 선수의 첫 번째 기다린 채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네요. 예. 네. 김도현 선수의 파울을 이끌어내면서 박승찬 선수가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2구는 조금 짧았습니다. 네. 칭찬 안 하고 아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박승찬 선수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같이 움직여준다면 승리를 더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잘 줬고요. 백승열 이번엔 길었습니다. 최지원 앞으로 잘 밀어줬고 멋진 드립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김도현 공 살려내지 못하고 엔드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스코어는 11대7. 지금 저학년 경기인데 패턴을 불렀거든요. 자 막 돌고 있어요. 멋진 작전을 돌다가 사인이 안 맞아서 미스를 했는데 최지원 선수 다시 또 뺏어요. 아 하지만 최지원 선수가 박승찬 선수에게 하킨 파울 하면서 그렇습니다. 다시 전자랜드의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본인이 잃어버린 볼을 책임지려다가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계속해서 11대7이고 경기 시간도 아직 3분이나 남아있습니다. 네, 3분이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좋은 경기 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공 잡아챈 박승찬 슈팅까지. 지금은
블럭으로 맞죠? 네. 이번에는 파울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애타게 이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잘 내줬고요. 임서준 여유있는 선수에게 넘겨주고 다시 임서준에게 미들레인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단 두 점차입니다. 임서준 외곽슛 좋았죠. 프리찬스를 놓치지 않은 임서준 잘 찔러준 볼 허준혁이 스틸에 갑니다. 허준혁 앞으로 이어주고 박승찬 둘러싸였는데요. 그 전에 트래블링입니다. 네. 데뷔 공격이죠. 박승찬 선수 표정에서 아쉬움이 참 묻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허준혁 선수의 허슬 플레이에 이은 역습이 있었지만 박승찬 선수가 아쉽게 트래블링을 범하면서 DB가 지금 공격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타임을 지금 불러서 이제 2분 지금 11-9란 말이에요. 네. 2점차 승부에서는 지금 한 골 한 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턴오버를 안 하는 친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분 7초 남은 상황에서 2점 차면은 사실 어느 팀이 이긴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2분 가운데에서 두 골을 먼저 넣는다면은 아무래도 승리에 더 바짝 갈 테고 지금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해야 됩니다. 양 팀이 어느 팀이 먼저 달아날지 혹은 쫓아갈 수 있을지 작전 타임 이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선수들이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안에서 많은 열정과 체력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힘들어도 끝까지 잘 본인의 능력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또 작전이 들어갔고요. 브리찬스 들어갑니다. 김도현 선수 13-9까지 오히려 점수를 더 넓게 벌려놓는 DB입니다. 최지현 선수가 확실하게 파울을 끊으면서 경기 흐름을 정확하게 끊어주네요. 네. 저 어린 친구가 그런 것까지 알면서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4학년 되면 지금 3학년 선수거든요. 네. 형들과 경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원주 DB는 팀 파울이 5개까지 찼습니다. 네, 이번 파울로 6개까지 찼습니다. 이제 7개에서 이제 자유투를 이제 쏠 거거든요. 이제 자유투 싸움에서 얼마나 메이드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또 승부가 갈릴 겁니다. 13-9로 DB가 앞서 있습니다만 자유투까지 주어지고 팀 파울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장신 선수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인천 전자랜드 우연찮은 레그스루 드리블을 보여주네요. 안쪽에 최한열에게 최한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단에는 김도현 바깥쪽으로 밀어줬고요. 네, 박승찬이죠. 지금부터는 데드타임이 적용되겠습니다. 저학년 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도현 선수와 권대현 선수가 몸싸움이 치열하니까 심판이 몸싸움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DB가 이긴다면은 최지원 선수를 한번 만나볼까요? 최지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천 전자랜드도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 전자랜드가 이긴다면은 박승찬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골 밑에서 치열합니다. 로우포스트 싸움이 매우 치열한 경기입니다. 지금 양팀 선수 1승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라가는 볼 계속 지켜나가면서 지금 드리블보다는 박승찬. 우리 편을 찾아야 할 텐데요. 네, 박승찬 둘러싸입니다. 잘 내줬고요. 허준혁 뒤로 내줍니다. 스틸에 갑니다. 최지원 이번에도 투샷이 주어집니다. 임서준 선수가 아쉬운지 골대를 때리네요. 최지원 선수 투샷을 얻어내면서 원주 DB 프로미가 한 번 더 달아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자유투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4점과 5점은 정말 차이가 있고 또 이 초등학교 농구에 3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들어갑니다. 14-9
두 번째 역시 들어갑니다. 최주현 선수가 신장이 130cm입니다. 지금 아직 3학년 선수고 앞으로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정말 어마무시한 선수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지원 선수의 프리드로 투샷은 모두 성공했고 어느덧 2점 차이였던 점수는 6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인천 전자랜드 감독님이시라면 감독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차피 31초에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포기를 하지 않고 경기를 이기든 지든 간에 6점 차면 스틸이 한 3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NBA에서 30초 11득점까지 가능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도 골 결정력만 뭐 중요할 때 다 뭐 허준혁, 이준혁, 박승찬 선수도 골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메이드 된다면은 우선 첫째가 공격에서 메이드 된 다음에 수비 전환이 빨라야 됩니다. 백코트가 빨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자랜드의 볼로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데드볼이 데드타임이 되기 때문에 31초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승찬, 박승찬 치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어렵게 뚫고 가면서 동료를 찾아야죠. 이번에는 거꾸로 인터셉트 해갑니다. 최지원, 최지원 들어갑니다. 쐐기를 박는 최지원의 레이업. 최지원 선수를 안 만나볼 수 없겠네요. 예,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처럼 자기의 진가를 작은 선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이보다는 스피드로 기술로 보여주는 최지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전자랜드가 한 골을 따라갔습니다. 17대 11 이번에도 최한열의 득점 연속되는 득점으로 19대 11 스코어는 그대로 8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DB 선수들은 최지원, 그 다음에 김도현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 리바운드, 공격을 집중해주면서 손쉬운 승리를 할 수 있었고 후반전에 전자랜드 박승찬 외에 허준혁, 권태현이 조금 더 해줬다면은 이런 경기가 안 나올 법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 전자랜드가 큰 키를, 큰 신장을 잘 이용을 했었으면은 조금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이제 권태현 선수와 허준혁 선수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플레이가 나왔다면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안 했을 텐데 후반 한 3분 2분 때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격력은 많이 가졌지만 어려운 경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전자랜드는 오늘 두 경기를 모두 치르면서 2승 2패의 기록을 가지게 되겠고요. 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천 전자랜드는. 그리고 원주 DB 프로미는 3승의 기록을 가지고 오늘 경기 마지막 일정에서 한 번 더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지원 선수를 만나보려고 하고요. 최지원 선수가 오는 대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지원 선수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김도현 선수를 감독님의 요청으로 김도현 선수가 왔네요. 김도현 예. 선수도 오늘 멋진 경기 보여줬잖아요. 예, 김도현 선수가 중요할 때 득점과 리바운드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최지원 선수보다는 우리 감독님이 김도현 선수에게 수훈상을 줬으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선수의 멋진 리바운드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김도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앞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경기 치르면서 많은 리바운드가 있었습니다. 리바운드를 잘 따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점프를 많이 뛰고 키가 크니까 더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박스 안에 있으니까. 박스 안에서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경기 승리함으로써 3승입니다. 네. 8강 올라갈 자신 있으신가요? 네. 8강 올라가면 어떤 경기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처럼 이렇게 팀 플레이가 되면서 다 같이 농구할 수 있는 팀 농구를 하고 싶어요. 팀 농구. 우리 부모님들 여기 부모님 응원 오셨나요? 네. 부모님께 분명히 카메라로 방송 보고 계실 거거든요. 카메라 보면서 부모님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엄마가 그냥 인사. 네, 여기 앞에 보고 한마디 하시면 돼요. 엄마가 이렇게 농구를 하면서 이렇게 저 잘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해주셨던 김도현 선수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내일 치러지